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하늘 같은 천국입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하는데 주님께서 아주 신기하게 겨자씨 하늘로 비유했어요. 겨자씨 여러 알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천국을 비유하는데 누룩 같다. 가로서 말했다가 넌 누룩 같다. 아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하늘의 태양 같다라든지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 가장 미약한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겨자씨나 누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간 것들은 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태양 광선 조용하게 그냥 내리쬐는 듯하지만 그 태양 광선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다 자라죠. 그 빛에 의해서. 최근에는 그 태양열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이제 날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대륙 안에 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햇빛을 쬐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력과 또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슬이 밤에 이렇게 촉촉이 내리지만 그 미약한 작은 이슬들, 풀잎에 닿기만 해도 흘러내리는 것 같은 이슬이 그 산천초목을 성장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힘인지 모릅니다. 눈 한 송이 내릴 때 뭐 너무나 미약해 손바닥에 받으면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눈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마어마한 산을 이르게 되고 또 많은 물들이 거기에서 녹아서 흘러내려서 봄에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실 때 아주 거대하고 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향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미약하게 보이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늘 보면은 자꾸 미약한 것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유 중에서 특별히 공감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감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비유는 다섯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겨자씨 비유가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거죠. 겨자씨, 그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검은 겨자씨, 작은 씨앗이죠. 아마 길이가 1에서 2cm 정도 되는 씨꽃들이 속에 작은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씨앗들이 이제 가득 담겨져 있죠. 그런데 겨우 이제 그 작은 그 씨가 자라면 이제 1m에서 2m, 팔레스타인 어떤 지역에서는 3m까지도 자란대요. 그래서 겨자는 나무라기보다는 사실은 채소죠. 그런데 그 밭에, 채소 밭에다 오늘도 보면 그 자기 채소 밭에다 심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초라한 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첫 번째는 천국은 미미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되게 미미합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을 심은 것과 같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밭에 겨자씨 정도를 심으려면요,
수십 개를 이렇게 쫙 뿌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작은 시니까. 근데 그 겨자씨를 하나를 그 밭에다가 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겨자씨를 밭에다가 심는 그 농부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 이 겨자씨를 아마 많이 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많은 겨자씨 중에서 하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 눈에도 보일랑 말랑 하는 이 겨자씨를 심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 심었을까요? 왜 심었을까요? 그 작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지금은 작아도 나중에 미래는 창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작은 걸 심지만 이 작은 것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아마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것에도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미미하고 초라해도 거기에 생명만 들어있으면 얼마든지 미래는 위대해질 수 있다. 요 믿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생명 있으면 미래가 있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모습이죠. 오늘 그 모습이 영원한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미래는 얼마나 위대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 그 작은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8절을 보시죠. 이 겨자씨 비유를 왜 하셨는지가 18절에 나와 있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기 보니까 시작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면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왜 고민을 할까요?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고민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18해를 귀신이 들려서 꼬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 그녀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그녀를 치유하는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당장이 분노하면서 안식일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고, 평일에 있으니까 평일에 와서 너희들이 고침받을 거다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회당장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뭐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18해나 꼬부라지고 귀신이 들려서 정말 미천하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 초라한 여자 있지만 겨자씨 하나처럼 존재감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지, 아직 살아있는 여인 아니냐. 그 모습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미래를 열어놓는 가능성이 무한한 세계이다. 지금 이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있는 천한 여자, 불쌍한 여자를 보면서 겨자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겨자씨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겨자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누룩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연환경에 대해서 뭐 폭포수 같은 거에 대해서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 때문에 천국을 겨자씨 비유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런 식으로 이루셨어요. 예를 들면은 다윗을 왕으로 임명할 때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여덟 번째 아들이었고요. 그 아버지 이세도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정말 중요한 부흥회를 하면서 왕 될 사람을 뽑고 있는데 여덟째 아들은 멀리 쫓아보내버리고 양이나 치라 그러고 넌 이 잔치 올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버린 자식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그 여덟 번째 아들, 버려진 아들, 아버지도 멸시하는 그 아들을 찾으셔서 과연 그니라. 그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 버려진 아이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미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는 한은 생명이 있으면 미래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무한한 가능성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소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자기같이 미미하고 초라한 그런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다윗이 어떻겠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소년을 왕으로 기름 부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온갖 시련을 겪어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을 수가 없는 거, 그 위대함을, 그 사랑을. 그래서 다윗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할 때 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보라고 많은 회당에 있는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안 두시고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 하늘을 나는 꿈을 오랫동안 꾸었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은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죠. 그런데 그 라이트 형제는 아주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는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꿈을 키웠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결국 인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의 시작은 이렇게 미약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얼마든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였어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사,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죠? 기억나세요? 아이일 때. 아이일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 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썽꾸러기 욕심쟁이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은 언제였어요? 언제였어요? 나중에 야복강강에서 회개하고 막 거듭날 때예요?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작은 씨앗으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세포
어의 한 점 같은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택하셨어요. 세례 요한 그렇게 큰 사람도 태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삭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늘 불완전하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이 초라해도 가족에게나 주인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소망을 품고 그걸 심는 이가 계시니까 농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면 어느 날 어떻게 귀한 인재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도의 수녀 테레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바니아의 한 노동자 출신 가정에서 초라하게 태어났고 배우자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키도 작고 얼굴은 정말 별 볼 일 없이 못생겼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중에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am nothing.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가장 거대하고 크고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어마어마한 힘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욥기 8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심으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가장 미약하지만 시작이 미약하지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 하나 같은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성장력인데요. 여러분 겨자씨는 다른 모든 씨앗보다도 가장 작지만 다른 모든 씨앗보다도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생장력 이게 엄청 빠릅니다. 그렇게 조그만 1mm도 안 되는 씨가 1년도 안 돼서 1m? 2m? 심지어 3m까지 자라니까요. 놀라운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가 채소같이 그렇게 자란다. 여러분 그 유채 제주도 유채꽃 같이 이제 그렇게 노란색으로 화단에 쫙 채소밭에 쫙 피는 게 이제 겨자씨거든요. 제가 이번 이스라엘에 가면서 저는 깜짝 놀라서 겨자씨가 라일락 나무처럼 좀 이렇게 좀 자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채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그렇게 나무가 될 정도로 자란다는 거죠.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 그래서 오늘 19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이렇게 말해요. 자라 나무가 되어.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냐?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씨앗이 자라 나무가 돼요. 이 성장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굉장히 발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씨지만 나중에 자라서 풀이 되고 나중엔 나무처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장력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라는 것에 대해서. 겨자씨의 탁월한 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약한 자들을 사랑하지만 약함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약함을 사랑했다면 18년 된 그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 그대로 약한 채로 있어야 되잖아요. 약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약함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존재가 강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작은 자들을 사랑하지만 자금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꼬꾸라져 있던 여자가 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미미한 것과 초라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미하고 초라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그 특징이 뭐냐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 봄에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의 마음 보세요. 뿌려놓고 화분을, 화단을 보면서 언제 싹이 나나 쳐다보죠. 싹이 도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하루하루 물을 주면서 그것들이 막 자라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어느 날 보면은 꽃망울이 맺히고 피는 걸 보면요, 가슴이 설레이고 벅차서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 곧 작은 씨앗 뿌렸는데 벌써 꽃이 피어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으로 시작하지만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늘 미약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거 훌륭하지만 맨날 똑같은 죄 회개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종류가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 큰 죄로 회개하는데 나중에는 작은 것도 회개하고, 나중에는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나중에는 전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나중에는 내가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 수준이 달라지. 맨날 똑같은 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죄 갖고 회개하면 그게 회개가 아니죠. 성장하지 않은 거죠. 주님은 우리가 강하고 거대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사람의 특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뭘까?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가 자라지 않는 것, 부모에게는요, 엄청난 스트레스고 고통입니다. 근데 육체는 자랐어요. 근데 정신 연령이 4살에 머물러 있으면요, 사람이 미칩니다. 전유석 힘도 세고 30살이 되는데 생각하는 게 4살짜리면은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멀쩡하게 옷 입고 학교 다니는데 인품이 겨우 3, 4살짜리 수준이라면요, 이건 자식 잘못 키운 부모의 가슴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들락날락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교회 직분은 멀쩡하게 집사, 권사, 목사 그렇게 되면서 정신 연령이나 영적인 수준이 전혀 자라지 않고 굳어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벅차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 요 녀석 그때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요 자라는 거 봐라, 이거. 그 말씀 하나 듣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인격이 변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다니,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그걸 바라보는 농부의 기쁨, 꽃을 바라보고 탄성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매번 씨앗 상태로 있을래요. 그렇게 물을 주고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내버리라 그러잖아요. 땅만 버린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형식이 화려하고 내가 뭐를 지킨다고 생각해도 그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뭐를 위해서 기도하나?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야지 뭐를 지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수성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물들지 않을까를 지키는 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면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삼켜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미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굳은 거고 죽은 거지요. 여러분, 죽은 나무들 보면요, 썩지만 않으면 각으로 단단하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직분을 받으면요, 성장 딱 멈추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담임 목사가 딱 된 뒤부터 기도 안 하고 성경 연구 안 하고 그동안 했던 거 우려먹고 살면은 그 멈추는 거예요. 그날로서 하나님의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 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남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영이 어제보다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더 깊이 깨닫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췄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해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직분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성장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처음에 자신들의 삶도 주체를 못했어요. 밤새껏 그물질해도 헛그물질했던 사람들, 세리장이라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던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 희망이 없었습니다. 실수를 거듭하고 주님 만난 이후에도 주님 말씀을 듣고도 늘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회개하고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변화되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혈질에 그렇게 실수 많이 했던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대사도로 우리는 인식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인데 그는 나중에 놀랍게도 사랑의 사도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같은 사랑이 충만한 편지를 씁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 미숙함과 교만함과 강박함과 자신만만함이 완전히 부서지고 사랑이 충만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만족은 불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은 주실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만족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폐역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사모해서 모이고 더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항존직들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예수님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기.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냥 부르셔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자라고 성장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뭐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이 매일매일 느껴져야 돼. 옛 성품이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이 날마다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뭐요? 앙망하는 건 우러러 보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앙망함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지칠 줄 모르는 거죠. 그러한 성장을 향한 기대가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일들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마시고 성장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필수 항목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명심하세요. 반드시 죄악에 희생당합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 하늘 같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쉼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천국의 혜택을 누리게 하죠. 그럼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라 나무가 되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깃들였다라는 말은 아주 천막을 치고 그게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나무에는 검은 방울새와 흑방울새 같은 그런 새들이 실제로 이 밑에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천국은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자라서 내가 잘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거목이 되어서 세상에서 시달리고 쫓기는 불쌍한 새들이 쉼을 누리게 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끼쳐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잘 되고 훌륭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씨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서 열매를 맺고 큰 가지에 새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무를 이 세상에 만들었을까? 저는 사실 이제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세상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는 생각만 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랄 때도 행복하지만 그 죽은 다음에 베어서 이게 목재로 쓰임 받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이제 은퇴하기 전에 목공 기술을 배울 생각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나무라는 질감 자체가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톱질하고 키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참 굳어가지고 죽어서 그 모양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고맙고 너무 그냥 행복해요. 돌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돌과 나무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무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1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러분, 지금 나무를 위해서 나무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니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우고 열매 맺고 새들이 깃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지 않냐, 니네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교만하면 한순간 무성한 나무도 말라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는 마른 나무도 무성하게 될 수 있단다. 우리 인간을 향한 교훈의 이야기죠.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1장 6절을 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멋있잖아요? 나무가 자라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과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자로 예수님 닮은 거목들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치러줘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위로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새처럼 깃들 곳이 없고 들의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인생들이 여러분 삶의 그늘에 쉼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4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인이 먹는 거. 들짐승 정말 거칠고 뭐 훈련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공중에 난 새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존재들도,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멀고서 얻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쉼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요, 열심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대 아니죠. 그래서 천국의 마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깃들게 하고 내게 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겨자씨 작은 것을 키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성장시켜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주님,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내게 힘이 없어요, 내게 물질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내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쉼을 좀 누리는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성장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천국의 쉼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붙잡아낸 이유가 뭘까요? 타국에 노예로 팔려온 죄수를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장 미약한 존재로 바라, 벌거벗겨져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이국 소년, 희망 제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큼 존재감이 없는 그 사람을 가는 곳마다 존재감을 느끼게 키우시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자라게 하시죠.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죄수를 관리하는 총무로 삼으시죠. 나중에는 바로의 궁정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죠. 그리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에 굶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요셉의 그늘에서 먹을 양식을 얻게 만들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형님들과 그 자식들까지 먹여 살리겠다고 하죠. 가장 미약했던 노예 소년을 하나님은 거목이 되게 하셔서 만인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이 여자를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그녀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펴면서 지금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 겨자씨처럼 니네들이 존재감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있지만 봐라, 그녀가 잘할 거다. 그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보고 나중에는 그녀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될지 니네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녀의 그늘에 수많은 병자들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그녀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될 거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3년 동안 전하는데 열두 제자가 함께하고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여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얻은, 병들었다가 나음을 얻은 자들, 곧 막달라, 일곱 귀신 들린 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귀신이 들렸고 병이 들었고 절망적인 미약한 존재들이 나음을 입어서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을 3년 동안 먹여 살려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녀들이 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열두 해를 꼬그라져 귀신 들였던 이 여자가 자유케 됐을 때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겠어요.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리 미약해도
꾸겨져 있는 것 같고 이 제도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여러분이 억눌려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끌려왔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돼 있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처럼 멸시당하고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대한 일을 하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라합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룬 이야기가 그렇고요. 나오미가 그렇고요. 다 그래요. 겨자씨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에스도 노예로 이국에 끌려와서 부모 잃은 고아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왕비가 되고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거목이 되어서 그 민족을 지켜주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쉼을 줄 수 있는 가지를 무수하게 뻗치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 뿐이야 가지가 뻗쳐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꿈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지 마시고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그 이야기라고 했어요. 가장 미천한 자들, 여인들, 아이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탓했고 주위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한탄했습니다. 나를 억누르고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구겨져 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억눌려 있는 그 여인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만인 앞에서 겨자씨 비를 통해서 누룩비를 통해서 분명하게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고 아픈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주어받고 고통스럽게 하는 주의 사람인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짊어지고 해야 되는 자녀의 문제인지 인간관계 아픔인지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미약한 존재를 위대한 나무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이 수많은 사람의 쉼의 그늘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존재가 여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쉼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게 해주시고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넌 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